이 형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 옛날 정통명리에서는 이제 인사신, 축술미, 그다음에 뭐 자묘, 그다음에 진진오오유유해해. 이게 이제 형사로 본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안명리에서는 이거 하나도 안 써. 이거 우리는 그냥 요거만 써. 그렇기 때문에 요거 옛날 그 정통명리에서 얘기하는 그 형사를 암기법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 교재에 보면은 안에는 이제 방합이 있어. 인묘진 사오미 이렇게. 그래서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진진 오오 유유 해해가 있죠. 그러면 여기 진 있잖아. 그럼 여기다 진이 들어가는 삼합이 뭐야? 신, 자, 진이야. 그래서 인신, 자묘, 진진 이거 다 형사이라는 얘기야. 형사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것이야? 그 이제 형사에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수안명리에서 쓰는 거는 형은 저 충하고 같은 쓰는 게 있어. 충의 의미가 있어 하나는. 그래서 충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이제 그 육친이 주로 상해요. 이 삼형사론에 육친이 주로 상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잘 안 돼. 삼형사론이 오면 내가 추구하는 일이 잘 안 돼. 왜? 내 사주에 3개가 깨져버리잖아. 그렇죠? 내 사주에 8글자 중에 3개가 깨졌잖아. 깨졌으면 뭐 하는 일이 되겠어? 잘 안 되지. 그런 뜻에서 이제 그 쓰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가 또 돼. 지금은 그냥 형사의 인사신 사망이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암기하는 단계야. 지금 초급 단계는 그냥 암기하는 단계지 무슨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써진다 이런 거는 이제 다음 단계에서 이 뒤에 보면 자세히 나와. 그래서 지금은 구구단이니까 그냥 형 팔형충, 거기에 보면 팔형충이라고 돼 있어. 이게 팔형충이니까 육충, 어? 이게 팔형충이니까 육충. 육충이 있죠, 육충. 육충에는 뭐가 있어? 좌우 종충 밑에다가 이형, 출미형, 축술형. 이거만 외우면 돼, 두 개. 그래서 육에다가 이를 도하니까 이걸 뭐라고 그랬어? 팔, 형충 해갖고 그거 암기하게 돼 있죠. 팔형충이 애워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의미보다는 그냥 애워. 그 요런 걸 어떻게 써먹는다 그런 건 이제 뒤에 이제 사례를 들어서 나오는 거야. 왜냐면 이게 이제 암기가 돼 있어야 내가 막 여기 형충이 있고 뭐가 있고 막 이렇게 설명할 때 차주에 그냥 형충이 어딨지 한참 찾다 보면은 내 강의는 저기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팔형충이 머릿속에서 구구단식으로 막 쳐나오면 탁탁탁 보이면서 아 저래서 저렇게 하고 저렇게 되고 막 이렇게 내 강의를 쉽게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해야 된다. 지금은 그냥 암기 수준이지 그 큰 어떻게 적용하는 거 그 정도는 나중에 다 나와. 나중에 이제 사주 풀면서 다 나와 그게. 아, 그 이렇게 써먹는 거구나. 아, 이렇게 써먹는 거 하는 거는 이제 단계가 더 가면 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2신살이 있어요. 12신살. 12신살도 무조건 뭐라고 그랬어? 겁, 재, 천지, 연월, 망장, 반영, 육화 이렇게 외우란 말이야, 그냥. 겁재천지 연월망정 방해 녹화 이렇게 외우면 돼. 그래서 이제 이 12신살 중에서는 우리는 두 개밖에 안 써먹어.
뭐 써먹느냐면 망신살하고 겁살만 써먹어. 이 두 개. 왜 이 두 개만 써먹느냐면 이제 감옥 가는 사주 있잖아. 왜 이렇게 사람이 불법을 행해가지고 불법을 이 사람이 돈 벌었는데 불법으로 돈을 벌면 불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언젠가는 어떻게 돼? 들통나게 돼 있잖아. 근데 언제 들통나냐? 운이 좋을 때나 들통이 안 나. 아무리 그 망치살 겁살을 불법으로 돈을 막 벌어도 내가 운이 좋을 때는 그게 들통이 안 나. 근데 운이 나쁜 순간에 그게 들통이 나는 거야. 그러면 운이 나빠서 내가 불법을 행한 게 들통이 나면 어떻게 거기에 뭐가 생기는가? 관제구설에 걸리는 거야. 이 관제. 이 불법으로 해서 뭐를 한 사람은 관제구설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재수 좋은 놈은 뭐 요즘은 뭐 변호사 사고 막 하면 어쨌든 관제구설에는 걸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그거 이기고 지고 하는 거는 이제 또 운이 나쁘면 지는 거고 운이 좋을 때는 관제구설에는 걸리더라도 빠져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게 있어. 자, 무진일주가 계시에 태어났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이게 수고 이게 수고란 말이야, 수고. 그러면 이 계해가 진토로 들어와요. 그러면 무가 수를 보면 뭐야? 무가 수를 보면 이제 오행의 생극을 빨리 해야 돼. 토국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극한 거는 뭐야? 재. 이렇게 바로 머릿속에 나와야지. 집에서 그런 연습을 집에서 해야 돼. 아, 토국수 그러면 이게 무가 수를 보면 토국수가 생각나면서 아, 재구나. 이렇게 나와야 돼, 바로. 왜? 내가 극한 건 재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화를 봤다. 그러면 화생토가 생각나면서 나를 생한 놈이니까 인성이구나.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런 게 그냥 자동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이게 진이 있으면 신자진이야, 신자진. 신자진의 이 해가 이게 망신살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해가 이게 망신살이야. 이 망신살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이 자기 돈에 개나 해도 다 수니까 돈이잖아, 이 사람의 돈. 이 사람은 돈에 뭐가 있어? 망신이 뻗친 돈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돈을 번다. 왜냐면 해수가 진토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 밑으로 돈이 들어간 거죠. 내 밑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 속에는 뭐가 있어? 불법적인 돈이 있다 이 말이야. 불법적. 불법인 돈이 나한테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런 얘기는 뭐야? 이 사람은 돈을 버는데 돈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는 불법적으로 돈을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운이 안 좋으니까 뭐에 걸렸어? 관제구설에 걸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 사람 저 분명히 내년에 관제구설에 걸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내년부터 운이 안 좋아지잖아. 그럼 내년에 걸리는 거야, 관제구설에. 왜? 불법으로 돈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경인, 신사, 무진, 개, 일주야. 이게 사주가. 그러면 이 사람은 관도 있고 인성이니까 권력도 있다. 이게. 왜? 화생토 해주니까 인성이니까. 직원은 관이니까 직책이야, 직책. 직책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인데 운이 나쁘니까 망신살이 걸려가지고 이게 이 돈 먹고 그래서 옛날에 관제구설에 걸린 실존인 인물 사주야 이게. 그 내가 저 사람 내년에 관제구설 걸릴 거야 그랬더니 딱 들어맞았어요. 이게 누가 물어봤냐면 우리 공부하던 우리 동료가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그래갖고 저 사람 내년에 그 불법으로 돈 먹은 것 때문에 관제구설 걸린다. 그대로 그 걸려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걸 잡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12신살에서는 뭐만 잡는다? 우리는 망치살, 겁살만. 사만만 맨 들으면 바로 나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겁제천지 나오는데 이 겁이라는 건 뭐야? 겁살을 얘기하는 게 겁살. 이 겁살이라는 건 뭐냐면 남의 재물을 겁탈한다는 뜻이야. 겁살. 겁제살 이거는 제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옥살이라고도 해요. 수옥살. 그래서 이 제살은 이제 제살이 있으면 언제 뭐 깜빵 간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안 써먹는 거야. 제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깜빵 가는 게 아니야. 천살 아 천재지변을 뭐 당한다 뭐 이런 뜻이야. 근데 그거 잘 안 맞아요. 지살이라는 것은 어떤 이동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동수. 움직인다는 뜻이야. 지살. 겁제천지 연살이라는 건 이거는 저 바람 피운다 이 말이야. 월살 이거는 이제 고초살이다 이런 뜻이야. 고초살.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월살이래는 뭐 이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파종 같은 걸 안 해. 무배추 월살이래 무배추 심으면 이게 잘 싹이 안 튼다 이 말이야. 그런 뜻이 그런 걸로 뭐 그런 대로 써먹었어 이게. 망신살 이거 망신 쓴다 이 말이야. 장성살 장성이니까 큰 힘을 갖는다 뭐 이런 뜻이야. 반한살 이 반한살이라는 것은 이제 말 한 장을 탄다는 거야. 말 한 장. 응? 그 말 한 장을 타.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말 타면 저기 그 장원급제 하면 뭐 타. 말 타고 온다. 그런 뜻이야. 이게. 역마살 이 역마살이나 치살은 비슷한 의미야. 이것도 역마도 이제 이동수다 이 말 이동수. 근데 이제 치살보다는 역마살이 더 이동수가 더 강하다 이런 뜻이 있다. 육회살은 여섯 가지의 해를 당한다 이 말이야. 육회살.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 그래 육회살이다. 그렇게 이제 이거 쓰는 거예요. 이게. 화개살. 이 화개살은 뭐냐면 그 상여에 보면 꽃 옛날에 상여에 그 꽃이 있잖아요. 그런 뜻이야. 그래서 화개살이면은 이제 뭐 이제 좀 인간 세상을 떠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어떤 그 종교인. 응? 종교인의 뜻이 있어. 왜? 종교인이라 원래 종교인이라는 것은 인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종교인이야. 종교인은 원래 그래. 그냥 이 그래서 옛날에 절이나 이런 옛날에 절은 어떻게 저 산속 깊이 들어갔잖아. 그렇죠? 인간 세상을 좀 떠나서 사는 그런 그 화개살 스님 사주다 그래. 화개살이 있으면 뭐 스님 사주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 안 맞더라. 이런 건 잘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 단지 저 겁살이나 이제 이 망신살은 어떤 불법 요소를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겁살이나 망신 예를 들어 재나 뭐 이런데 이제 흉신이 우리가 흉신이라고 그래. 흉신과 길신 이렇게 나죠. 이제 이 신살이 많아요. 신살 이 신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뭐 록이다, 뭐 양인이다, 뭐 이런 게 다 신살이야 이게 신살. 그다음에 12신살 이것도 12신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흉신이다, 뭐 길신이다, 뭐 이렇게 뭐 어? 천일기인이 있으면 기신이다 뭐 그래. 어? 뭐 문창 귀인이 있으면 공부를 잘하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길신이라고 좋은 거라 이제 기. 천을기인이 있으면 뭐 그 뒤에서 뭐 하늘이 도와주는 뭐 이런 게 있다 뭐 그래가지고 뭐 좋다. 흉신에는 또 이게 엄청 많아요. 흉신. 그래서 이 길신 흉신만 해도 이게
책 한 권에 책 한 권. 밖에 가면 문방구에 가면 그 신살 책 있어. 신살 책. 신살 책을 보면 별의별 신살이 다 있어. 근데 이 신살은 뭐 여러 군데가 쓰는 게 이 신살에는 저 우리는 뭐야? 여기 사주팔자 명리학이잖아, 명리학. 명리학에 쓰는 신살이 있고 금방 얘기하는 뭐 구성학, 기문동갑, 자미두수, 뭐 유김, 유교 뭐 별게 다 있잖아요. 이런 데서 쓰는 또 신살이 또 다 있어. 유김, 유교, 뭐 하라기수, 뭐 자미두수,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이런 데서 쓰는 그 신살들이 있어. 자미두수 뭐 이런 데 쓰는 신살을 또 많아. 그리고 이런 신살들이 모아놓은 책이 있어, 이 책. 근데 우리 이제 명략에서도 뭐 길신, 흉신 해갖고 다 써먹었어요. 어? 근데 수원명리에서는 이거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이 신살 다 필요 없다. 12신살하고 12운성. 우리가 써먹는 건 12신살, 12운성. 공망 있죠, 공망. 뭐 공망 이런 것들이 다 신살이거든. 그래서 이제 흉신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수암명리에서 쓰는 흉신. 흉신은 몇 개 안 돼. 흉신에는 망신살하고 겁살. 그다음에 이 공망. 요 세 개밖에 없어. 길신은 안 써. 길신은 그건 쓸 필요도 없는 거야. 길신은 사주에 좋은 놈은 길신이 좋은 거지 뭐. 길신은 이거 안 써. 하나도 안 쓰고 흉신에서 요 세 가지만 써. 요 망신살, 겁살은 이건 뭐 어디에 쓰는 거야? 이거는 12신살에 나온 거야. 이 12신살에서 나온 망신살, 겁살. 그다음에 이제 공망은 별도로고. 그다음에 이제 또 쓰는 게 이제 12신살에서 쓰는 지살이나 역마살이 있어요. 12신살에서 쓰는 지살, 역마살은 이건 안 써. 안 쓰는데 수암명리에서만 쓰는 역마살이 있어요. 역마살. 그러니까 12신살에 쓰는 역마가 아니고 이 별도의 역마살이 있어. 별도의 역마를 다르게 해서. 그러니까 12신살에서 쓰는 역마살이 아니고 수암명리에서 쓰는 역마살이 별도로 있어. 그래서 이거만 써 이거. 그러니까 역마살, 공망, 뭐 록과 록 양인, 그 다음에 망이살, 겁살 요거밖에 안 써. 그러니까 그냥 이 많은 거 하나도 안 쓰니까 좋지. 그렇죠? 책 한 권 외워야 되는데 쓸데없이 이거 안 쓰고도 더 정확하고 더 깊이 사주를 분석해낼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전통에서 뭘 쓰냐면 개강백호살이 있어. 개강백호. 이 개강백호살이라는 게 있어. 이 개강백호라는 게 있어. 이 흉신인데 이제 흉신에. 근데 이거는 다 지지에 뭐를 깔았냐면 진술충미를 깔았어. 개강백호살은 지지가 다 진술충미야. 근데 이제 문제는 개강백호살이 있는데 요게 흉살로 쓰일 것인지 좋게 쓰일 것인지 나쁘게 쓰일 것인지.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고 이걸 교통정리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교통정리가 안 돼 있어. 어떤 때는 이게 좋게 쓰는 건지 어떤 때는 나쁘게 쓰는 건지 어떤 때는 흉살이라고 그래갖고 개강백호가 있으면 갑자기 행사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또 어떤 때는 갑자기 또 그냥 큰 대관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해. 그러면 개강백호가 있는데 이게 개강백호살이 이때는 흉살이 돼서 갑자기 뭐 이렇게 되고 아 요거는 좋은 거라 큰 관을 하고 큰 돈을 벌고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교통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어? 그 사람은 개강백호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결과를 놓고 개강백호가 있어서 그래. 어느 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면 아, 그 사람은 개강백호가 있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야. 아, 그거는 누구는 얘기를 못해. 결과를 놓고서 아, 요거는 개강백호라 요거는 큰 재물할 사람이야. 아, 요 사람 요 개강백호인데 요거 때문에 요 사람은 큰 관을 할 사람이야. 아, 요거 요 사람의 요 개강백호는 요 사람 요거 때문에 갑자기 행사할 수 있어. 그 언제 어느는 언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 근데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없어. 결과 놓고 그냥 개강백호설 때문에 그랬다. 그건 아니지. 근데 이제 수암명리에서는 이 개강백호를 안 보는 대신 이거를 갖다가 고라고 그래놓고 이 고라는 건 뭐야? 이제 창고를 의미하잖아. 창고. 야, 돈이 있는데 주머니에 돈 많은 놈, 돈 있는 놈하고 창고로 돈이 있는 놈하고 누가 많은 돈이야? 창고로 있는 놈이 많은 돈이잖아. 그러면 이 진술 측미가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가 나오는 거야. 진술 측미가 이게 재고야. 그 재고를 내가 취할 수가 있어야 돼. 이제 재고가 있어도 내가 취하지 못하면 내 돈이 아니야. 내가 취할 수 있어야 내 돈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 재고가 딱 보니까 사주에 어느 문에 보니까 이 재고가 열려. 그래서 이 사람 돈이 돼. 그러면 아, 이 사람 어느 문에 이 재고가 열려서 이때 돈 왕창 벌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게 진술 측미가 이제 관고야. 관고래도 관고가 열리지 않으면 내 게 아니야. 내가 그걸 취할 수 있어야 내 거가 되는 거야. 자, 관고를 이 사람이 어느 문에 보니까 이 관고가 나한테, 그 사람한테 들어가. 그러면 이 사람은 뭐야? 큰 관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언제 그게 관고를 언제 취하는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대운과 사주를 비교하면 언제 이 사람이 관고를가 이 사람이 언제 들어온다는 게 나온다고. 그리고 이 관고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인지 취하지 못하는 사람인지. 관고가 있는데 이 사람이 취하지 못해. 그럼 뭐야? 그러면 그 사람 큰 건 하는 게 아니야. 재고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재고를 취하지 못해 사주에. 그럼 큰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광고가 있는데 광고를 취할 수가 있고 재고가 있는데 재고를 취할 수 있다. 그럼 뭐야 이 사람은? 큰 재물이나 큰 관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분명하게 언제 취한다. 언제 이게 나와. 근데 이제 이 고라는 것은 창고니까 크게 이제 큰 거잖아. 그런데 이제 재나 관이 됐을 때 이 진술 측미가 재나 관이 되면 뭐야? 큰 재나 관이 되듯이. 근데 이 진술 측미가 또 이 병이 될 때가 있어. 병. 사주의 진토가 이 사람이 깨져갖고 병이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 병이 되면은 이때는 무슨 병이야 이게? 이 같은 이 재나 관이 됐을 때는 큰 돈이나 큰 관이 되듯이 병이 됐을 때는 이게 무슨 병이 되는 거야? 큰 병이 되는 거지. 큰 병. 큰 질병이 되는 거야. 큰 질병이 되니까 이거 뭐야 이거? 그렇지. 이게 뭐야? 뭐 암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통사고라든가 어? 무슨 게 이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아까 좀 혼재될 수 있는 큰 병이 있지만 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 이제 이게 완전히 깨지는 사람이 있고 안 깨지는 사람이 있고 깨지면 병이 됐을 때 큰 병이 나는 거야. 근데 큰 관을 갖더라도 이게 깨지면 큰 관이나 큰 돈을 갖더라도 이게 깨져서 이게 병이 되는 사람은 큰 병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돈 많다고 해서 암 안 걸리는 거 아니죠?
아, 대통령 큰 장관 한다고 그래서 안 걸려? 관으로 볼 때는 관이고 병으로 볼 때는 큰 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은 아, 그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술토가 깨서 죽었어. 술은 이제 화구란 말이야, 화구. 응? 화는 아까 우리 이제 앞에 나오지만 이 심장이야, 심장. 심장의 뜻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술청 해갖고 또 유술천 해가지고 술토가 깨져가지고 죽었어. 그럼 뭐로 죽은 거야? 심장병으로 죽은 거야. 심장암이나 심장마비라든가 뭐 어떤 이런 거로 죽은, 갑자기 죽은 거야. 근데 여기가 이제 목화가 같이 깨졌다. 그러면 이제 화도 깨지면 심장병인데 목도 또 깨졌어. 목화가 동시에 깨지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간질이야, 간질. 이 정신병이 정신병. 간질, 정신병이 죽어버린 거야. 이런 것들을 사주를 보고 명확하게 찝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애매모호하게 개강백호살이다 그래갖고 그냥 결과 놓고 따지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이때 이 사람은 심장병으로 아니면 간질로 이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찝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살이라는 것은 이런 때 이렇게 명확하게 그거를 신살을 가지고 사주를 명확하게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12신살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겁재천지해서 돌려야 돼. 그래서 손가락을 막 돌려가지고 이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 응? 예를 들어서 인오술이면 목이니까 목을 충하는 신, 어? 뭐 인오술이 있으면 응? 이게 신이 겁살 뭐 이렇게 찾으면 돼요. 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 신에 이 겁재 신에다가 겁재 천지 해갖고 이걸 따져왔다 이게 살을 찾았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2신살이 그냥 한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12신살을 한눈에 보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걸 보려면 조건이 있어, 조건. 여러분들 그 천간 지지가 막 앞뒤로 막 보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안 되면 12신살이 한눈에 안 보여. 그것만 이제 할 줄 알으면 그 삼합만 딱 만드는 순간, 머릿속에서 그걸 그 들어간 삼합만 딱 만들으면 아 이거 무슨 쌀 이렇게 나와 그냥.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인오술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살은 항상 마찬가지야. 이 신살을 찾을 때는 일지와 연지 이 두 개를 가지고 신살을 찾아 항상. 그러니까 공망을 찾는다 그러면 일주를 가지고 공망을 찾고 또 연주를 가지고 또 공망을 찾고 두 개를 찾아. 예를 들어서 갑자다. 일주가 갑자고 뭐 연주가 뭐 정유다. 뭐 정유생인데 갑자 일주다. 예를 들어서 이리다. 그러면 공망은 자축합인 게 수레공망 이렇게 찾아. 예를 들어서 수레 이렇게 수레가 공망이다 이렇게 금방 나오죠. 갑은 자축합이야. 그 자축합이니까 수레가 공망 이렇게 금방 나와. 정유는 진사가 공망이야. 왜냐면 사유축 이렇게 삼합만 만들면 아 이게 진사 공망이구나 이렇게 다. 이제 이것도 배울 거야 공망 하는 거. 그래서 아 이렇게
항상 이 연주와 일주를 기준으로 공망을 이렇게 두 개 찾는 거야. 그렇듯이 이 신살도 마찬가지야. 신살은 무조건 12신살도 항상 두 개를 기준으로 연 일주를 기준으로 신살을 찾고 연주를 기준으로 꼭 그 12신살을 두 개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호술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지, 장, 화야. 그러면 이는 지살이고 장, 이 오는 장금살이고 술은 화개살이야. 순서가 지, 어떤 걸 맨 앞에 지라는 하여튼 뭐든지 삼합을 만들면 돼. 그렇지. 삼합을 만약에 인호술 뭐 신자진 이거 마찬가지야. 해묘미 사유축 이렇게 삼합이 맨들으면 제일 앞에 게 무조건 지살이야. 그 다음에 가운데 게 좌우묘유는 장성살, 진술충미는 화개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지가 이제 만약에 일지가 갑오다 그러면 오를 넣어갖고 삼합을 만들어 그냥. 그러면 뭐야? 인오술이죠. 그러면 인오술 이걸 써먹는 거야. 만약에 갑신이다. 갑신이면 뭐를 써먹어? 신자진이야. 그러니까 일지에 뭐를 깔은 거야? 지사를 깔은 거야. 이렇게. 지장화니까. 그렇죠? 갑오다. 그러면 뭐야? 장성살. 그렇죠? 인호술의 오가 장성살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을미다. 을미다. 그럼 뭐야? 요걸로 갖고 삼합을 만들면 뭐야? 해, 묘미야. 그러면 미니까 뭐야? 화개살이죠. 그렇죠? 그리고 해는 지살, 묘는 장성살, 지살. 그 다음에 이제 을사다. 그러면 뭐를 써먹어? 사유축이니까 뭐야? 사가 지살, 유가 장성살, 축이 화개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지를 가지고 일지를 갖고 삼합을 딱 만들어보면 그냥 탁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요거를 좀 발전시켜서 이거를 이제 발전시키는 거야. 발전시키는 거야. 그러면 요 앞에가 뭐냐면 축이야. 축.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를 금방 앞뒤가 보여야 된다고 그랬죠. 축인 묘. 그렇죠. 여기는 사오미. 이거는 유술해가 보여야 돼. 유술해가.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지지 앞뒤로 막 해라고 그랬죠. 그러면 술이 보면 유술해가 같이 보여요. 그게 안 보이면 12신살이 한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천지연이야. 천지연 망장반 육화겁이야. 그러니까 지장화로 외우는 게 아니라 삼화부에다가 천지연 망장반 육화법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몇 개야? 이게 세 개죠. 그러면 이게 삼삼은 삼삼삼 이꼬로 구다. 그러면 12신살이니까 세 개가 빠졌잖아. 세 개가 빠졌는데 세 개를 찾아야죠. 그러면 이제 지사를 충하면 신이죠. 인신 충하면 뭐야? 이게 지살이면 충하는 놈이 역마살이야. 이게 역마야. 이게 역마야. 좌오 충하죠? 이 좌가 뭐야? 이게 저 재살이야, 재살. 재살 내지는 수옥살이라고 돼, 수옥살. 이제 장성살을 충하면 재살, 지살을 충하면 역마살,
화계를 충하면 화계를 하면 진이죠. 화계를 충하면 이게 월살이에요. 월살. 화계를 충하면 월살. 요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천지연 망장반 육화급인데 지사를 충하면 염화살, 장수사를 충하면 재살, 화계살을 충하면 월살. 이게 이제 머릿속에 그거를 그리는 거야. 머릿속에다가. 집이 가서 연습을 해. 그러면 이제 요거만 딱 알으면 어떤 것이 있더라도 이제 이게 이걸 안다. 이거만 알으면 이제 일주가 뭐냐에 따라서 금방 이제 확 이게 나와. 예를 들어서 갑신이다. 그러면 신자진이니까, 응? 이게 신자진이니까 뭐 집이랑 뭐 탁 나오잖아. 그러면 저 좌우에 해가 있다. 해를 봤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가 있어. 신이 있고 옆에 또 해가 있어. 사주에. 그러면 이게 바로 망신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왜 망신살이 나와? 신, 자, 진이잖아. 자가 뭐야? 요 신자진의 자가 뭐야 이거? 장력살이죠? 요 앞에 망장반이죠? 망장반이니까 이 앞에 자 앞에 해가 있다는 게 머릿속에 나오잖아. 그렇죠? 반이 추인가요? 응? 그러니까 해가 자 앞에 있잖아. 그다음은 추, 반은 추이고. 그렇지. 여기는 좌우 충은, 충은 이건 자가 있으면 이건 뭐야? 여기 자가 여기 또 자가 있다. 자가 있으면 이건 지살이고 자는 장성살이고. 그렇죠? 오가 있으면 좌우충에서는 이때는 오가 장성상을 충했으니까 재살이 되지. 그래서 장성상을 충하면 재살이잖아. 그 다음에 요거는 신자 자 앞에 있는 거니까 망신살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요것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착 돌아가면 바로 신살이 나오는 거야. 만약에 진 다음에 이제 사잖아. 여기 사가 있다. 그러면 신자 진사잖아. 진사. 그러니까 진이 있으면 뒤에가 바로 사라는 게 알아야 돼. 지지가. 그러니까 진사지나 사. 이건 뭐야? 겁살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갑신일주다 그러면 신사지는 머릿속에 딱 돌리는 순간에 어느 글자가 있으면 다 겁살, 망신살, 무슨살 다 나와. 이거 숙달시켜야 돼, 숙달,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느냐. 우선, 지지, 천간 지지가 앞뒤가 막 보여야 돼. 자 앞에는 해고, 해, 자 뒤에 하면 축이고, 이게 나와야 돼. 축이 있다 그러면 뭐야? 반환살, 그냥 바로 나와야지. 그렇죠? 망장반이잖아, 망장반. 이게 망장반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묘 다음에 진이 있으면, 해명 위에 진은 뭐야? 자, 다음이니까 반환살 바로 나와야 돼. 해묘미에 신이 있다. 미 다음에 신이잖아. 그럼 무슨 살이야? 겁살.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더 쉬워. 우리는 뭐만 쓴다고 그랬어? 망신살하고 겁살만 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른 건 안 쓸 필요가 없어. 12신살에서 다른 거 쓸 필요가 없어. 그냥 겁살하고 망신살인데 이게 여기에 보면 천살 뭐 연살 이런 거 안 쓴다고 그랬잖아. 다른 건 하나도 안 쓰고 뭐만 쓴다? 망신살하고 겁살만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술 다음에 뭐가 나와? 해. 그렇죠? 진 다음에는 사. 미 다음에는 신. 축 다음에는 인. 이거만 알아보면 술 다음에 해, 진사, 미신, 축인, 이거만 알아보면 돼, 이거. 그러면, 삼합하면서 화계살 다음, 진술축미 다음에 있는 거는 뭐야? 겁살이잖아, 다. 그 다음에 좌우묘유 앞에 있는 거는? 좌우묘유 앞에 있는 것, 좌우묘유 앞에 있는 것, 좌우묘유 앞에 있는 것, 오 앞에 뭐야? 사. 좌 앞에 해.
묘 앞에 인, 유 앞에 신. 그래서 사해신, 인신사해. 그러니까 사주에 지지에 인신사해가 있을 때에만 요게 겁살인지 망신살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것도 뭐야? 인신사해. 그렇죠? 이것도 인신사해. 그렇죠? 요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요것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것까지 그냥 다 한눈에 보여. 그렇죠? 12신살이 그냥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 속달 시키면 12신살이 그냥 한눈에 보여. 어 이거 무슨 살이네 이렇게. 근데 이제 안 써먹는 거 할 필요 없잖아. 우리 수한명에서 써먹는 건 뭐만 쓰면 돼? 좌우묘유 앞하고 진술충 밑이 요거만 찾아갖고 겁살이냐 망신살이냐 요거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를 해놔도 어떤 자가 있어도 아무 관계 없어. 예를 들어서 김희생이다. 그럼 해묘미만 하면 돼. 해묘미 하면은 뭐야? 인하고 신만 이게 뭐야? 인이 묘 앞이니까 망. 요건 겁.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지 놓고 사만만 만들으면 그냥 12신살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신살 표를 해놓고 외우고 이걸 돌리고 하려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요즘은 이제 뭐 컴퓨터 키면은 물론 거기에 다 나오지만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아 컴퓨터에 뭐 그 12신살 다 제공해 주는데 뭐하러 그걸 하냐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컴퓨터를 안 보고도 그냥 바로 사주 보면서 그냥 바로 신살이 보이죠? 아 그래야지 언제 또 컴퓨터에 그 찾아 그걸 응? 그냥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다 아 이거 해가 망신이고 뭐야 신자진하니까 진 다음에 뭐야 사가 겁사 이렇게 나옵니다. 신자진사, 진사 이렇게 그냥 바로 보여야 돼. 해자, 진사 이렇게 빨리 보여야 돼. 이거. 오 앞에 사, 사오미 이게 오가 있으면 사오미가 보여야 돼. 아 미는 뭐야? 반환살 이렇게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거를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내가 아무 60갑자 놓고 한번 해봐. 사만 만들어 놓고 아 뭐는 무슨 쌀 뭐는 무슨 쌀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한번 아무 글자나 사만 만들어 놓고 지지 아무거나 딱 놓고 아 요거는 무슨 쌀 이러는 걸 연습하면 그거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하면 그러니까 매일 한 번씩 한 달만 연습하면 한 달도 필요 없어. 일주일만 연습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12신살이 그냥 어 무슨 쌀 이렇게 보여. 그렇게 이거는 뭐 이거는 한 2-3일만 공부해도 그냥 다 보여. 왜냐면 그 좌우묘유 앞에 인신사회라는 거 진술충 밑 뒤에 다시 또 인신사회라는 거 그것만 알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12신살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려워가지고 뭐 12신살 안 써먹는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 그렇죠? 왜?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다른 것도 써먹으려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놓고 어떤 결과를 놓고 이론적으로 안 풀리는 거야. 이론적으로 안 풀리니까 아 그거 무슨 살이 있어서 그래 이렇게 답을 하는 거야. 이론적으로 이론이 부족하니까 안 풀려. 근데 이제 수학명리에서는 이론이 많기 때문에 그 이론을 벗어나는 게 없어요. 이론을 벗어나는 게 없어. 그냥 다 그 풀 수가 있어. 그 요즘은 이제 젊은 친구들도 이걸 공부하려고 그래. 왜 취직도 안 되고 뭐. 근데 이거 잘하면 돈 많이 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죠, 직업. 이거 이제 직업적으로 뭐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24살짜리인가? 그러니까 그 내년부터 공부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응? 이런 예를 들어서 이게 재니까 이게 부친이야 부친 부친이 여기 재가 합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이게 모친이야 이런 것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이거 우리 이거 이게 우리 엄마야 모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여기 이동했으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토국수 했죠. 토국수 했으니까 남자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극한 사람이 누구야? 우리 아버지가 극한 사람. 내가 극한 사람이 마누라면 우리 아버지가 극한 사람이 누구야? 엄마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엄마가 있었죠. 응? 우리 엄마는 여기면 왜냐면 이게 식상이 엄마니까. 우리 엄마가 여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엄마는 이미 아버지는 옛날에 마누라가 하나 있었고 다시 우리 엄마는 두 번째 부인이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깊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수화명리는 그런 깊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거 갖고 이런 게 안 나와요. 다른 거 갖고는 이런 게 안 나와. 그래서 12 신살에 대해서 한눈에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래 12 운성 다음 시간에는 이제 12 운성도 이제 아까 대충은 했지만 다시 한번 12 운성을 어떻게 잡는 건가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